I'm Dr. G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4월 16일 목요일 아침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전일 선거일이라서 우리 휴장했고요. 오늘 새롭게 개장하는데요. 미국 시장이 하루는 강하게 올랐다가 전일은 조금 빠져서 마무리됐는데요. 일단은 상승폭 대비 하락폭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현재 보시게 되면 미국 선물이 지금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동시효과가 지금 좀 시원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장 초반에 좀 변동성 있다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지를 잘 살펴보고 대응하면 되니까요. 크게 뭐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OPEC 플러스 회의에서 감산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유에 대한 수요가 적을 것이다, 이런 우려들. 그리고 재고량 어저께 발표했는데요. 재고량도 많다라는 소식으로 좀 빠졌는데 지금 현재 반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측하기로는요, 20달러는 좀 지키지 않을까. 19.20까지 빠진 상황인데 추가 하락한다, 감산 합의도 했는데 여전히 여러가지 우려가 있었고, 여기서 폭락할 때는요, 감산 합의가 안 됐다는 게 폭락의 이유였는데요. 그렇다면 뭐 재고량 조금 느는 거라든지 기름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건 여기에서 몰랐던 바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 단기 20달러에서 한 28달러 사이, 물론 그 이전에 한 24달러 사이, 여기를 20일 넘어서야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적당히 좀 20달러를 지키려는 의지가 상당히 보이는 게 있거든요. 19달러, 20달러. 그래서 이 부분 그렇게 챙겨보시면 되겠고, 여기 나스닥 선물이 훨씬 좀 강한 상황, 이 상승폭이 강했던 상황인데 한 4% 올랐었거든요, 그 전에.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상당히 미국은 조정도 가능한 권역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일단 환율도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환율도 1200원과 1220원 사이에서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다. 왜? 통화 스왑으로 풍부한 달러 공급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급등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럼 여기 안에 움직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전일 제가 아시아 시장을 좀 지켜봤는데 미국이 선물이 양호했고 상승을 상당히 했는데 빠지더라 이거죠. 미국 선물은 장중에 좀 별로였습니다만, 하루, 그러니까 전날 4%씩 나스닥이 오르고 했는데, 여기 그죠, 4% 아닙니까. 시원찮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안 좋다. 상해종합도 0.57% 하락, 니케이도 0.45% 하락. 일단 니케이는 양호한 상황이고 상해종합이 추가로 밑으로 좀 처지면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미국장 하락의 요인은 뉴스에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금융주들이 손익 40% 하락한 그런 실적 발표가 나왔고, 의류 관련도 50% 감소, 자동차도 25% 감소, 실업률이 사상 최대치로 가서 개인들이 신용불량, 디폴트 우려가 있어서 금융주들이 상당히 약세 국면이다, 그렇게 전하고 있고요. 지표들도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존, 넷플릭스와 같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집 밖을 잘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또 수혜주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뉴스를 보니까요, 포스트 코로나라 해서 재택근무, 온라인 계약, 오늘부터 하죠. 집콕, 뭐 게임, 핀테크, 자,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그 데이터를 좀 저장해야 되니까 데이터 클라우드 관련, 신선식품 배송, 이런 것들이 주요 종목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밑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도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죠? 데이터 저장하고 하려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좀 주력하고 있고, NC소프트 지금 포트폴리오 그렇게 구성하고 있는데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한번 지켜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동시호가 상황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0.57%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보합권입니다. 자,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유가가 상당히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거 지금 분봉으로 바꾸게 되면요, 지금 약간 반등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20달러 안 깰려는 의지가 좀 상당히 있어요. 자, 안정을 찾아야 될 것이 일단 유가가 좀 안정을 찾아야 됩니다. 유가가 무너지면 같이 다 무너지거든요. 오일머니라든지 산업 섹터에서 오일 업체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20달러 간다면 셰일 업체일 경우에는 40달러가 BP라 하는데요. 그죠?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20달러거든요. 반토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목숨 걸고 사수할 거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 전일 연기금에서 상당히 2,400억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금융투자에서 1,800억이 들어오면서 기관이 코스피에서 4,679억 사줬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자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1,700억 들어왔습니다. 자, 환율하고도 연계가 좀 되어 있는데요. 환율을 보시게 된다면 1,250원대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더라. 그런 통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코스피에서는 들어오지 않았고 코스닥에서는 들어왔습니다만, 이 매도의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천억, 6천억, 3천억 막 팔다가 300억이면 상당히 매도폭을 축소한 거거든요. 그래서 5일선 이탈할 가능성 지금 상당히 좀 있어 보이는데, 적어도 전일 시초가 정도 내지는 저가 정도만 좀잘 커버해 낸다면 큰 무리 없겠고, 만약에 처진다 하더라도 1765원대 지수 1765대 여기만 좀 지켜낸다면 20일이 이렇게 올라올 거거든요. 조정 적당히 받고 시장이 좀더 안정 찾고 추가 상승 나오면 좋겠다. 그것보다 뭐 그냥 치고 가면 더 좋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출발 상황은 조금 별로예요. 코스닥도 지금 60일 인근에 저항권입니다. 전일 뭐 강하게 가서 그렇습니다만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저희는 코스닥 하나도 없어요. 코스닥은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5% 7% 막 흔들리기 때문에 위험 관리, 위험 회피 차원에서 다 빠져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한달 이내에 40% 수익 났습니다. 27% 수익. 여기서 다시 들어와서 11.4% 수익. 어저께 청산하면서 4% 수익. 전전일이죠. 그럼 한 달에 40% 먹으면 됐죠. 그죠? 욕심 없습니다. 올라가도 뭐 저가 아니다 생각하고요. 내려오면 다시 사놓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오면 다시 사놓어요. 여기서 하루 만에 그죠? 17% 먹었어요. 여기 찔끔찔끔 선전한 거 선전 추계도 안 속해요. 그죠? 셀트리온 제약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고점 부위입니다. 그죠?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SK 하이닉스는 크게 우려할 거 없다. 다만 지지선들을 좀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체크해 봐야 될 텐데, 정시 안정 펀드라든지 연기금이 조금 구원투수 역할을 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NC소프트는 걱정할 거 별로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장 시작합니다. 자, 일단 하이닉스 1.8%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변동성이 상당히 있어요. 제법 삼성전자보다. 삼성전자도 상승 출발했다 그대로 밉니다. 초반에는 너무 급등락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야간 선물 코스피 200이 거래가 중지됐기 때문에 조금 급등락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지켜봅니다. 예전하고 시장 움직임 패턴이 달라요. 자, NC소프트는 뭐 비교적 양호하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빠지고 있고 셀트리온도 빠지고 있습니다.
디스한 사람들 보고 있습니까? 닥터 케인 21만 7천 원에 던져했습니다. 밑에 있어요. 이거 잠깐 올라간 거, 이거 못 먹은 거 손해 아니거든요. 밑에 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궁지렁궁지렁 그리던데 위에 있습니까? 내려왔어요. 그죠? 아니다 싶을 때 챙겨 넣는 게 훨씬 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타 조장한다던데, 조장이란 말은 나쁜 것을 하게 만드는 게 조장인데, 단타가 매매의 기법이지 그게 나쁜 겁니까? 해악입니까? 불법입니까? 말을 가려서 해야죠. 그죠? 암적인 존재라던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립니다. 닥터K는 한없이 부드럽다가도 나를 공격하거나 부당하게 하면 초강수에 대응을 합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자, 시장 코스피 0.93% 하락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0.55%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외국인 334억 4드로입니다. 일단 자, 이것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선물도 삽니다. 이것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잘 지켜봐요. 우리 포트폴리오 걱정 없습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전부 홀딩입니다. 쫄 거 하나도 없어요. 쫄 거 뭐 있습니까? 하이닉스 1% 빠진다고요? No problem. 갈 때 되면 다 가니까 걱정 없습니다. 약장사네, 그죠? 등등등등 뭐 크게 동요는 안 합니다만, 참 보면 어떻게 그래 말들을 못 듣게 하는지, 그죠? 약은 파는데요, 약 파네 딱 그러더라고요. 약은 파는데 가짜 약은 안 팔아요, 그죠? 자, 갭 하락시키고 재빨리 들어올립니다. 이런 거 다 어느 정도 페이커도 있고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습니다. 선물 옵션하고 연관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외국인 현선물 다 매수 들어옵니다. 일단 양호 기관은 일단 팔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 이게 외국인, 그죠? 개인이 어제도 풋옵션 좀 사들어온 거 봤는데, 이거 풋옵션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겁니다. 일단 시장 낙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흔들리는 거 보고, 야, 어저께 미국 빠졌으니까 우리 매도 때려야지 하고 선물 매도 들어오죠, 개인이. 참. 그죠? 그러면 외국인이 더 땡기면, 그죠? 올라갑니다. 자, 닥터케이 매매하는 거 보신 분 3연승 가고 있는데요. 오버한 거 하나 있습니다. 상방으로 오버해놓은 거 있는데 그거 확인되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영상도 올리겠습니다. 저는 깨졌다고 그런 거 안 올리고 그러지 않아요. 3연승 중입니다. 일단 자, 하이닉스 대번터로 올리죠. 자, 양봉 두 개를 들어올리고 코스닥도 대번 들어올립니다. 이거 왜 이런다고요? 이거 왜 이런다고요? 그냥 여기서 시작하지 왜 이런다고요? 야간 선물 옵션 시장 중에 야간 시장에서 코스피 200 선물을 가동 중단됐기 때문에 이거 장 초반에 흔들어야 돼요. 미국 빠졌잖아 이러면서 푹 빠지면요 매도 팍 들어오잖아 지금, 그죠? 그럼 메롱하고 들어올립니다. 그죠? 이런 거 선물 옵션 안 해보면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잘 없었잖아 최근에. 그러니까 선물 시장 야간 시장 중단되기 전까지는요 이런 변화를 잘 포착해야 됩니다.
자, 일단 양호. 그죠? 선물 한번 볼까요? 미국 선물. 미국 선물이 혹시 반등하나? 호호, 반등하네.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야, 봉이 두 개가 딱 올라오는데 똑같이 움직여. 이야, 참 웃겨요. 그죠? 똑같이 움직입니다. 똑같이 움직여요. 알고리즘 매매하는 애들이 저기 미국 선물 되게 많이 추종하고 있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엔씨소프트 플러스권이고요. 삼성전자 플러스 임박이고요. 자, 하이닉스는 조금 처져 있습니다만 노 프라브럼입니다. 시장 올라가면 이거 안 가고 안 되거든요. 그럼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플러스 5% 수익 정도 기대 수익 가지고 가져간다. 5% 작아요? 포트폴리오 전체입니다. 내총 자금의 5%인데 억억억 있는 사람들 5%면 얼마인지 알아요? 안정적으로 가야 돼요. 던지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간다고 투덜투덜 할게 아니라 위험 관리하고 내 호주머니 안에 들어와 있는 돈이 내 돈이에요. Yo, disco, you got it? Yo, 웅꽁, you got it?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돈이다.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씨소프트 이거 안갈것 같아요? 손절도 짧게 짧게 하고 있습니다만 착착착착 챙겨갑니다. 4월 말에도 누적 수익 공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잘 내가지고요. 그죠?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아침에도 신규 회원분 한번 오셨는데 반갑고요. 카페 링크 돼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검증해 주시고 아침 방송 실시간으로 검증해 주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하기 진짜 어려운 장이에요. 상승장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 극심합니다. 경험 많은 닥터K가 여러분들 코치 역할로 충분히 잘 수행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자신감 있어요.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엔씨소프트 이거 가거든요. 가요, 이거. 그죠? 딱, 몇십 포인트 딱 기다렸다가 딱 들어갔습니다. 어디? 여기 몇십 포인트 아니에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죠? 자, 하이닉스 빠르게 올라오니까 별 문제 없고, 삼성전자 뭐 그만 하고요. 야장님 반갑고요. 자, 증시 안정 펀드라든지 연기금에서 우리나라 인덱스 펀드 구축하려면 뭐 사들어 오겠습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사고 될까요? 그리고 최근에 언택트 내지는 집콕 칩에서 뭐 하겠습니까? 게임 하거든요. 엔씨소프트 1위입니다. 1위, 2위 정도 아니면 거래를 안 해요. 그죠? KMW 이거 20% 먹었던 겁니다. 여기 내려오면 살려고 하는데 안 내려오네, 일단. 기다립니다. 안 쫓아가요. 안 쫓아갑니다. 자, 유가도 반등하고 있어요. 유가가 상승 쪽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랬고, 베팅돼 있습니다. 그죠? 베팅돼 있어요. 주식은 한 주도 없어요. 주식은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성 내지는, 그죠? 제가 평정심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주식은 한 주도 없습니다. 최근에 마누라 주식 가르치기, 컨텐츠 하나 하고 있는데요. 집사람 너무 세게 때리더라. 뭐 그렇게 하는데, 뿅망치로 맞아봐야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죠? 우리 집사람을 좀 키워서 주식 투자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일주일에 한번 정도 로딩할 예정입니다. 웃겨 죽는다고 하는 분 많아요. 재미와 지식의 전달 같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한번 보십시오. 자, 네이버 카카오. 양호, 엔씨소프트 여기 양호, 여기 그만. 자, 2차전지가 괜찮네요, 그죠? 에코프로비엠도 거래를 좀 했던 종목인데 남북 경협이 좀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그죠? 북한의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지원하겠다,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미국 시장이 박살이 났기 때문에 남북 경협,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 하려들 겁니다. 그죠? 딜 하려들 거예요. 핀테크 여기 관심 가져야 돼요. 5G 이런 쪽.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 여기가 강세를 보이네. 그죠? 자, 나머지는 그만. 수소차. 오늘 발음이 왜 이렇게 안 좋습니까? 죄송합니다. 수소차도 조금, 그렇고요. 크게 관심 없어요. 자, 오늘 일단 좀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외국인이 매수세가 현선물에서 들어오고 있다. 지금 현재 코스닥은 매도 전환했습니다만, 프로그램 매수 어떻게 된가 한번 볼게요. 프로그램은 매도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러니까 14일은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죠? 오늘은 현재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자,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오는데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플러스가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를 사고 있다는 거겠죠? 뭔가를. 뭘 사는지 한번 잠깐 일단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챙겨보죠. 저 하이닉스는 좀 팔고 있고, 현재. 삼성전자 사네. 삼성전자 사네. 5만 원만 돌파하면 이거 올라가요. 5만 원만 돌파하면 상당폭, 수익 날수 있다. 일단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최근에 사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자, NC소프트 사들어오네. 외국인 사들어옵니다. 계속. 그죠? 좌측 하단에 보이시죠? 여기 매수 포인트입니다. GGS 매수하라. 그죠? 매매 포인트 특강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술명을 뭘 하더라? 술명을 확실하게 해라던데. 그만큼도 확실하게 안 하면 뭘더 확실하게 해라는 건지 몰라요. 딴지를 걸고 싶어 죽어요. 왠줄 알아요? 왠줄잘 압니다. 저는 셀트리온을, 그죠? 중장기 가진 사람들한테 자꾸 일침을 가하고 있거든요. 왜 꼭대기에서 있는데 가만 쳐다보고 있냐? 던지고 여기서 다시 사고 좀 이렇게 물량을 줄였다 늘렸다 하면 좋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하니까 꼰 거죠. 암쪽 존재라 하질 않나, 그죠? 자기 종목에 대해서 의견을 좀 그렇게 조금, 그죠? 안 좋게 이야기하면 암적 존재가 되는 겁니까? 아이고, 생각은 꼬락서니 하고는. 잘될리 만무합니다. 남한테 그렇게 악담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를 욕 들을 짓안 했기 때문에. 셀트리온, 단타 안 하면 안 돼요. 왠줄 알아요? 치고받고 치열하게 하는 거다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맞춰서 하는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잘 갑니까? 그죠? 잘 가냐고요. 밑으로 처지면 주워 담을 겁니다. 7만원 인근 가면요. 올바른 소리를 하면 가슴을 열고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카카오 이거 나쁘다 그랬습니까? 올라가네. 요 하늘. 카카오 홀딩 중이라 했잖아요. 더 들고 가요. 그냥 이건 쭉쭉 들고 가. 이건 들고 가야 돼. 그죠? QR코드로 인한 결제 시스템도 구축하겠다. 카카오 같은 종목 무조건 들고 가야 돼요. 이거 들고 가요. 이거는 그냥 팔지 마요. 이거 돌파하면 더 갑니다. 혹시 듣고 있으면 한마디 해봐. 매일 들었다며 옛날에. 내가 팔아라는 자리보다 밑에 있냐, 위에 있냐, 밑에 있네. 나불나불 대지 말고. 야, KMW 확실히 세긴 세요. 그죠? 이것도 별로 후회 없어요. 많이 먹었습니다.
사자마자 20% 간 종목이에요. 뭐, 그 정도 먹었으면 됐지. 20%다 먹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 또 먹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토탈로 따지면 그 정도 되는데, 이렇게 조종 받아줘야 사주는데, 뭐, 치고 올라가는 건내거 아니죠. 어떻게 전부 다 먹어요? 그렇게 욕심을 제어해야 됩니다. 하늘님, 특강했죠? 고점에 따라가면 안 돼요. 고점 따라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나중에. 알았다 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데 고점 부위에 따라가면 안 돼. 더 치고 가는 거 그건 내거 아니에요. 밑으로 빠지면 박살납니다. 잘못하면. 잘 빠져나왔다 했으니까 됐고요. 버릇을 그렇게 들이면 안 돼요. 팔아먹고 눌림목 기다려야 되는데, 팔아먹고 눌림목 기다려야 되는데, 좀더 간다 싶어가 낼름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강조합니다. 저분이 해외 재외 국민이거든요. 제가 더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한 지한 보름 조금 넘었는데요. 끝내줍니다. 선수의 기질이 타분해요. 아직까지 조금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압니까? 공부 안 하고 되지 않습니다. 야, KMW 참 강하긴 강하다. 여기서 여기 한번더딱 빠져줘야 딱사 들어가는데. 딱 노리고 있습니다. 딱 노리고 있어요. 자, 이것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딴 데도 빨간 데 있는데, 여기 관심 종목이라 해놓은데, 여기 유독 빨갛잖아요. 그죠? 뭐, 상승률을 비교해도 크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추세가 살아있고, 업종 대표 1, 2 종목 정도 아니면, 접근을 안 해요. 여기 안에서 사고팔고 계속 합니다. 그렇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하나 간과하는 게 있어요. 수익 뭐 그죠? 마스크, 손소독, 뭐 코로나 백신 관련 막 날라댕기죠. 그거 잘 먹어낸 사람 몇명안 돼요. 몇명안 됩니다. 꼭다리 들어가 며칠 만에 40% 50% 빠지는 거 부지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특히 직장인들 개별 좀 많이 하죠. 그거 내돈 그냥 가져가십시오 하고 똑같습니다. 딱 쳐다볼 수 있는 전업 투자자 말고는 개별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단타 실력이 상당히 있는 경험이, 트레이딩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 아니곤 하면 수익 나기보다는 꼬라박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또 처집니다. 또 처져요, 시장. 야, 이건 똑같아도 너무 똑같다. 이 선물 두개 빠지죠, 미국 선물. 이거는 도대체 뭐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두개 빠진 거두개 빠져요. 두개 올라가는 거두개 올라가고. 야, 이건 너무 똑같이 해놨어, 진짜. 프로그래밍 해놓은 거, 알고리즘 매매 안에 있는 로직을, 그죠? 미국 선물하고 완전 연동을 아주 많은, 퍼센테이지로 해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움직인 거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지금 현재. 자, 지금 전략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이 조금 주춤하니까 뭐 그런 상황인데, 시장이 한번 돌았을 때 기습적으로 퍽갈수 있거든요. 그때 단기 고점 부위, 단기 저항권에서 적절히 청산하고요. 하이닉스는 한 8만 8천원대를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5만원대를 넘어서야 일단 추가 전략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살짝 사 들어갔습니다. 5만 한 2, 3천원 정도 노려볼 생각인데요. 엔소프트도 뭐한그 위에 상단까지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적절히 팔아먹고 KMW라든지 뭐 그죠?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NHN 한국사이버결제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그러한 종목들, 눌림목 구간 오면 다시 사 넣는 전략. 그렇게 큰 전략은 그렇게 전 제시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유료방 전략인데 여러분들께 다 오픈하는 이유는요. 암적인 존재가 아니라 암을 제거해드리고 싶은 닥터K라서 그렇습니다. 암 닥터K야! 이렇게 하니까 암 전문의 닥터K 이러던데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않겠다. 방송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도 고맙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유료 회원은 아니더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아침 방송도 하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외국인이 아까 현물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확 돌아섰습니다. 선물은 2,000개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들어와요.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깨고 내려가면 코스닥 안 좋아요. 용진님, 예, 반갑습니다.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닥터K도 상당한 시련을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우울증 증세가 거의 없어요. 완전 완치됐다 보는데 방심할 순 없습니다만 그때는 무슨 생각만 했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하면 빠이빠이 할까? 이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빠이빠이 할까? 근데 어떻게 이겨낸 줄 알아요? 나는 할수 있다! 오 예야! 즐겁다! 나는 할수 있다! 와우! 박수 억지로 치면서요. 미친놈처럼 웃어가면서요. 빨간불 운전하다 빨간불 보이면요. 와, 내 인생 저렇게 즐겁게 얼굴이 빨그스레하게 이렇게 변하는 날올 거야. 파란불 나오면 내 인생 가로막는 거 아무것도 없다. 웃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마음속에 억지로라도 주입하면요. 뇌는 받아들입니다. 어? 즐겁냐? 어이, 뭐, 잘 몰랐는데. 오케이, 즐겁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여러분들도 조금 힘든 분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한 발짝 나가야 돼요. 한 발짝, 한 발짝. 받아들이는 세상에 대한 어떤, 팩트, 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결과는 달라진다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좀, 그죠? 그런 이야기 많죠? 할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고 있고 NC소프트 그냥 지켜보면 되는데요. 그죠? 아, 시장 또 무너져요. 또 무너집니다. 코스닥 조심해라 했습니다. 5G만 유독 강하고 핀테크하고 나머지 조금 시원찮아요. 코스닥 빠지기 시작하면 5% 7% 빠지는 거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그거 싫어서 던졌다 했습니다. 그렇게 위험 관리 한게 잘한 것인지 고점에서 물려 가지고 끝 까지 들고 있는 게 잘한 것인지 오늘 내일 정도에도 벌써 나올 겁니다. 오늘 내일 정도에. 자, 잠시 음악 한곡 듣고 지켜보도록 합니다.
자, 코스닥이 조정 받을 수 있는 국면이거든요. 코스닥 가지고 계신 분 조심하십시오. 환율이 1228원으로 한 단계 더 뛰어오릅니다. 자, 여기 올라가는 건 인버스예요. 인버스. 야, KMW 강해. 자, 셀트리온은 5일선 이탈하면 제법 쳐져요. 20만 초반으로 쳐질 수 있으니까 밑으로 쳐지면 조금 챙겨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밑에서 사들어온 분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8만원 무너지면 밑으로 더 쳐집니다. 셀트리온 제약 조심해라 했습니다. 자, 하늘님. 하늘님, 이거 챙겨요. 카카오 절반 챙겨요, 일단. 카카오 절반 매도. 토해내지 말아요. 내려오면 또 사놓습니다. 시장 시원찮으니까, 그리고 60일 저항권이니까. 안 토해내요. 그리고, 16만원 따오면 사놓어도 돼요. 물어봐요, 나중에. 시장 봐서 시장이 박살나면 패스입니다. 그렇지 않고 적당히 반등 나오고 나면 16만원 따오면 또 사놓어도 돼요. 팔아먹은 거. 사고 팔고 하는 게 잘한 겁니다. 시장 밑으로 막 쏠립니다. 야, 이거. 코스닥 인버스도 참 유효했는데, 아, 20%나 들고 가다가 종목이 다 엎어쳤는데, 그죠? 조금 아쉽네. 상관없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NC소프트에 엎어쳤습니다. 가면 지수 하락폭보다 만약에 올라가면, 그죠? 이게 훨씬 나은 상황인데, 미국 선물이 지금 똑같아도 너무 똑같다. 와, 똑같아. 너무 똑같아. 그대로야, 그대로. 자, 하늘님 다 던져요. 브루스죠, 브루스. 다 던져. 전부 다 던져. 다음에도 내려오면 나중에 천천히 사놓아요. 지금 다시 사놓을 때 물어봐요, 반드시. 시장 박살나면 안 사놓습니다. 지금 1.4% 빠지고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은 0.97 빠지고 있어요. 챙겨요. 한3% 이상 수익인 것 같은데 챙겨요. 내려오면 다시 사놓으면 돼요. 전략 매도. 자, 우리 팀원들, 살 돈도 없겠지만, 돈 있는 사람들, 오늘 사들어가면 안 돼요. 시장 지금 마구마구 빠지고 있어요. 딱 기다려야 돼. 시그널 올때 사지, 그 이전에 개별적으로 사지 마요.
야, 아까 아침에는 카카오 던지지 말아매. 시장 상황 봐가면서 바뀌어야죠. 한번 맘먹었다고 그대로 갑니까? 시장이 박살나는데 토해낼 필요 뭐 있습니까? 다시 사놓으면 되는데. 그런 판단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시장하고 같이 연동해가지고. 일단 차이 일단 그죠? 나중에 시장 돌아서는 거 보고 같이 따라한대요. 네이버 자, 포트폴리오 NC소프트,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홀딩합니다. 안 던져요, 저거는. 야, KMW 5% 간다. 참 죽이네. 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간 주춤거리고 있고요. 아, 2차 전지주가 오늘 강세입니다. LG화학, 삼성 SDI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순환매 돌아다닐 가능성 높고, 남북 경협도 강세 보이다가 돌아서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G, 핀테크, 결제 관련 아주 강세 보이고 있고, 나머지 다 시원찮아요. 엔터도 장 초반에 강세 보이다가 좀 주춤거리고 있어요. 화장품, 면세점 다 주춤거리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일부 종목, 강한 종목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약세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강세 보이고 있고, 자, 그 정도입니다. 꿀물님, 반갑습니다. 자, 꿀물님이 들어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잘하다가도, 그죠? 손절을 그날 네 번까지 했었거든, 그죠? 그래도 플러스권 유지 중이었는데, 한번딱 판단 실수하면 어거적거리는 겁니다. 그게 참 그렇게 주식이란 게 그래요.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나중에 며칠 있다가 결론 나오면
다 공개합니다. 자, 하늘님, 여기서 깔짝깔짝 된다고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 했습니다, 분명히. 따라 들어가지 마요. 올라간다 해도 절대 따라가지 마. 여기 밑에 내려와야 따라갑니다. 여기 밑에 와야 조금, 그죠? 안정권으로 딱 조정받아야 먹을 것도 있고, 그래야 따라갑니다. 안 그러면 안 따라가요. 네이버 전략 그렇게 드렸어요. 여기 안 무너지면 던질 필요 없다, 일단은. 여기서 약간 던졌어야 돼, 원래. 일봉이 틀어막혀 있거든요, 틀어막혀 있거든, 여기. 어떡할까요? 어떡하기는요. 여기 깨면 차익 실현. 여기가 비실거리면 차익 실현. 그죠? 내가, 하늘님은, 그죠? 특별 트레이닝, 집중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우리 제외 국민이니까. 얼마나 닥터케이가 뿌듯합니까? 그죠? 단점들을 매매한 걸 보면 딱다 나와요. 그죠? 단점들만 고쳐 나가면 됩니다. 지금 아주 장점이 있거든요. 과감한 손절을 해요. 주식한 지 지금 한 달도 안된 사람이 조금 밀린다 싶으면 던져버립니다. 그거 완전 초특급 트레이드 아니면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됐다는 것은 벌써 주식 투자의 한 절반 이상 된 겁니다. 손절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진짜 어려워요. 이론은 쉬운데, 내 손가락에서 클릭 나가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제 표현으로는, 이 머리에서 손가락까지 가는 이 거리가 만리장성 거리보다 전더 길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안 나가요, 손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옛날에? 진짜 이랬습니다. 이러면서 클릭했어요, 진짜로. 손절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안 돼가, 손절이.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기계가 돼야 돼요, 기계가. 닥터케이 기계가 잘 나가다가 어저께 한번 덜커덕 했습니다. 아랫게. 야,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심해. 코스닥은 또 대반 들어 올립니다. 이 봐봐. 이 뭐예요, 도대체? 외국인 팍 사들어옵니다, 갑자기. 야, 흔들기 심하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장중에 정신 못 차리잖아. 이거 올라갔다가 조졌다가 다시 들어올리고 올라갔다가 푹 뺐다가 다시 반등하려는 조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장 초반에 흔들기 상당히 심하게 논다 했습니다. 반등 넣은 다음에 뭐 삼성전자 적당히 갈 것이고, 좀 하이닉스 뭐 적당히 갈 것이고, 하이닉스는 81,000원 안 무너뜨리면 별로 걱정 없어요. 여기 좀 위에 지켜야 되는데, 82,000원 정도 지켜야 되는데, 오늘 양봉을 이어 말아 올려야 됩니다. 양봉으로 말아 올려야 돼요. 하늘님, 팔아먹은 돈 있죠? 딱 기다리고 있어요. 딱 기다리고 있어요. 하늘님, 현금 몇 프로 있다? 여기 남겨요, 그냥. 채팅해. 괜찮아요. 현금 몇 프로 있다? 여러분들, 지금 하는 게 여러분들께 유료방 리딩 무료 체험시켜 드리는 겁니다. 한 100분 모셔놓고, 들어와서 며칠이 뭐 무료 이런 거 없어요. 아침에 해드리는 게다 무료지, 뭐, 이거 지금, 그죠? 아침에 리딩 벌써 날라간 것만 해도 상당해요, 그죠?
오늘 작은 편입니다. 아주 작은 편입니다.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 손절가 얼마 끝 아닙니다. 오케이. 삼성전자 사들어온단 말이지, 외국인이. NC소프트 빵상빵상하죠. 자, 하늘님, NC소프트 5% 매수. 융핑님, 듣고 계십니까, 혹시? 융핑님, 같이 하면 돼요, 있으면. 하늘님, NC소프트 5%만 추가해요. 여기는 사볼 만한 자리 맞아요. 수급은 삼성전자가 더 좋긴 한데 위에 털어 막혀 있어. 그러니까 NC소프트가 여기 밑에 지지권이거든요. 시장 돌아서 대번 딱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너 프라브럼 5% 사요. 5%딱 들고 있어요. 엔씨소프트가 영업이익 대폭 증가. 1등하고 친하게 지내면 돼요, 1등하고. 자, 미국 선물이 상당히 중요한 지금 시점입니다. 미국 선물이 더 처지면 안 돼요. 미국 선물이 더 처지면 미국 본장 같이 처지거든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올라온 폭도 좀 있기 때문에 밑으로 좀 처지려는 게 보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오일 반등합니다. 꿀물님, 일부 손절했고요. 일부 들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뭐 적당히 됩니다. 참, 아이고. 그래서 기준이 여러 개가 되면 안 돼요. 나스닥 선물이 초강세였거든요. 그러면 크루도 일도 뭐 적당히 가지 않을까? 그게 완전 판단 착오 중에 가장 큰 하나였습니다. 시장 진짜 롤러코스터 아닙니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이게 경험이 예전에 그 야간장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이 변동성 심하던 때의 경험을 해본 사람은 몰라도 그 경험 없었던 사람 지금 이거 갑자기 너무 급등락 막 하거든요. 이거 정신 못 차려요. 정신 못 차립니다. 빠지는 거 10%가 놀라하기 여기에 반응할 정도만 돼도 잘하는 거지만 종목이 반응을 하거든요. 종목이 정신 못 차립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선물도 같이 막 흔들리고 있고 상당한 중요 변곡 구간입니다. 한번더 치고 간다면 강세 보일 수 있고 만약에 조정 받다 밑으로 처질 수 있는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코로나 19로 인한 실적 악화가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금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그렇다면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너무 과도하게 투자하시기보다는 시장 좀더그 시점이 안정 찾는 시점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습니다만 적어도 기관 외국인이 사들어오고 시장이 플러스 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입을 하고 수익이 좀 난다면 그죠? 밀리는 게 보이면 짧게 짧게 차익 실현해 나가는 장이지 쭉쭉쭉쭉쭉쭉 들어가는 장 아니다라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 코스닥은 5G가 지금 날아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5G가 한번더 치고 가기엔 부담스러울 겁니다. 밑으로 조정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니까 특히 코스닥은 좀더 조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외국인이 지속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양대 시장에서 플러스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되려는 조짐이 보인다는 정도는 그래도 시장의 양호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닥터K 방송 많이 도움됐다. 후원하고 싶으시면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후원도 가능하고요. 한 팀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 아까 카톡 링크도 있고 다음 카페 링크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고 닥터K를 코치로 선정해 주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저는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